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을 해서 크랙이 난 부위, 그 다음에 크랙 보수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화장실, 안방 화장실인데요. 이 앞쪽에 이제 각마루를 철거한 상태예요. 철거를 한 상태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크랙이 가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항상 기둥 모서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인트 부위. 근데 이게 각마루로 덮으면 대부분 그렇게 덮어지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기 싫으니까 보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쪽 화장실 앞쪽은 물이 아무래도 이제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각마루의 하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위에도 이제 이걸 막아놓긴 했는데 이게 석고부대가 깨진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각마루 철거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하고 현장은 자,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의 바닥 이런 게 항상 크랙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실 앞에 공간은 다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 이게 선이 여기서 이제 방통이 끝난 거고요. 이제 여기는 욕실 쪽이든 아니면 목공 쪽이든 거기서 일반 미장으로 채우는 공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 강도가 안 나오고 그리고 딛는 부위는 많이 있고 문을 닫으면서 충격으로 해서 크랙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A40으로 한번 보수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이제 크랙이 발생하는 이제 부분들을 아덱스 A45로 이제 보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프라이머는 아덱스 제품 멀티프라이머 660V를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습경인 제품이다 보니까 빨리 마르고 입자가 곱기도 하고 두께가 얇아도 양생이 되고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에 이제 방바닥 크랙 보수는 A45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시에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